무한독서. 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마이크입니다. 네, 제가 중간에 여행을 갔다 오긴 했는데, 한번안 찍다 보니 벌써 2주째 영상을 안 찍었네요. 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책을 읽긴 읽었지만, 다이어트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어떻게 살을 빼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일반 책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첫 번째 책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류시아 시인님의 약간 에세이집이에요. 이걸 읽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시인으로서의 생각도 있지만, 류시아라는 사람의 어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게임의 이름은 유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인데요. 얼마 전에 11문자 살인 사건을 읽었는데 솔직히 조금 기대 이하였어요. 히가시노 게이가 워낙 유명하니까 저도 많이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이 책은 그 약간 범죄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게요. 정말 재밌고요. 그 다음은 미국 어디까지 알고 있니? 미국 역사에 대한 그 만화책이에요. 이분이 그 석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랑 본인이 역사 공부한 거를 재밌게 그림으로 그려서 만드셨는데, 너무 간편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깊이도 있고 여러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조금 미국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뭐 생각난 것도 있고 제가 몰랐던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고요. 다음은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인생, 1인 기업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처음에 온라인 사업에서 어떻게 그 1인 기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부분은 그냥 뭐 누군 이렇게 돈 번다, 저분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냥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중후반 넘어가니까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책도 좀 별로다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읽다 보니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나 1인 기업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인스타그램으로 SNS 마케팅을 선정하라. 요즘에 사실 제일 뜯고 있고 중요한 게 인스타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를 인수를 했고, 아무래도 인스타는 스냅 사진 한 장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도 하고, 이제 트렌드가 점점점 이제 인스타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 책을 읽고 인스타를 시작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잘 나와 있고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사진 찍는 거는, 저를 찍는 거는 어색해하지만 사물은 잘 찍어서 열심히 활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90일 완성, 돈 버는 평생 습관이라는 일본 작가 책인데, 어떻게 이제 습관을 형성하는 그런 책이에요. 뭐 이제 과소비를 줄이고 나한테 맞는 소비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괜찮은 책인데 뭐 그렇게 막꼭 읽으세요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책을 읽었던 걸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이어트 책입니다. 제가 일본 가서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갔다 온지 일주일 됐는데, 그동안 제가 좀 약간 굶어서 살을 빼, 책도 많이 읽고 굶어서 살을 빼긴 했는데, 제가 178키가 178, 179 정도 되고 몸무게가 84키로가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좀 굶어서 82키로까지 뺐고, 제가 한창 이제 몸이 좋을 때는 72키로대였는데, 나이살도 있고 요즘에 막그 몸이 좀 불어서 약간 무겁다 해서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이어트도 뭐 평생 해보고 말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한독서를 하니까 책을 읽어서 한번 빼보자. 그래서 그 다이어트 관련 책을 지금 16권을 읽었고요. 한 4권 정도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총약 20권 정도의 다이어트 책을 읽으니까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앞으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읽었던 책은 쭉 나오는데, 강한 형님들의 진짜 운동은 40대 아저씨들의 약간 정력과 이제 혈력을 위한 책이고요. 불량했을 1권 2권. 약간 헬스하는 사람들한테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입문자보다는 약간 중급자 정도급
그리고 저도 지금 운동을 계획하는 것도 이 책에 따라서 운동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빈콩 다이어트, 재미어트는 남자 헬스장 운동이 많아요. 그래서 동작을 볼 참고를 할수 있는데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셀프 마사지는 이제 볼이랑 롤러를 이용한 이제 혼자 직접 마사지를 하는 네, 그런 그러니까 본격적인 제대로 된 마사지법 사진도 많고 해서 괜찮았고요. 되게 좋았던 책은 이연의 꿀바디 프로젝트, 아름다운 몸 만들기, 발레 피트니스, 네, 이렇게 책들인데 좀 거의 뭐 다이어트 책이지만 거의 화보 수준이에요. 네,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네, 이런 책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여성용이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긴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이 책을 보면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워낙 나오신 분들이 워낙 예쁘셔가지고 네, 행복한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해독 주스라는 책인데 이 책은 해독 주스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체형별, 체질별로 나눠서 그 체질에 맞춰서 만드는 해독 주스를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줘요. 저도 그 집에 블렌더가 얼마 전에 좋은 게 새로 생겨가지고 이거를 아침마다 이것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먹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미라클 핏 습관 성형 이 책은 이제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할때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론적인 그 가이드북인데 미라클 핏은 약간 외국 책이라 조금 덜 와닿고 차라리 습관 성형 이 책을 좀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플랜하라. 이 책이 생각보다 정말 좋았어요. 이 책은 정말 이제 평생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람마다 본인한테 맞는 음식이 있고 독이 되는 음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이 음식은 좋다, 저 음식은 좋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뭐 밥이 좋고 빵이 안 좋고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빵이 좋을 수도 있고 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스타일별로 체질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기록과 이제 그 체크로 해서 거의 한두달 동안 체크를 해요. 처음에 뭐한 며칠, 약 일주일 정도는 디톡스로 몸 상태를 다시 되돌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몸을 실험을 하는 거죠. 이것 먹어보고 기록을 하고 다음날 변화를 체크하고 이걸 먹고 체크하고 그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다 기입을 해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정확하게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음식을 위주로 식습관을 고정을 해가면 어떻게 먹든 이제 몸에 다 좋아지는 그런 이제 평소에 밥 먹는 게 약이 되는 그런 좋은 내용이라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걸 진행하는 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정말 좋은 책이고요. 다음 헬스의 정석 종합편. 이 책은 헬스의 정석입니다. 정말 끝판왕이고요. 책도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전문 용어랑 그 이론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약간 의대생 교과서 느낌? 네, 어마어마한 책이고 이 책을 읽으면 모든 게다 정리가 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약간 헬스 상급자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갑다 고전 반응 통증 재료 홈트 냥이에게 배우는 안방 요가 이 책들은 그냥 건강에 관련된 책이야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도 뭐 여기선 크게 참고하진 않을 것 같아요. 총 16권의 책을 봤는데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일단 해독 주스 그리고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짧게 강도 있게 할 예정인데요. 3대 운동만 할 거고요. 백스쿼트 이제 들고 스쿼트 하는 거 그리고 그 데드리프트 루마니안식이 아니고 이제 아예 그냥 바닥에서부터 하는 데드리프트 그리고 가슴 운동은 벤치프레스가 아니고 밀리터리 프레스 서서 이렇게 하는 거딱세 가지만 할 예정입니다. 유산소는 이제 뭐 러닝머신을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 좀더 강도 있고 효과 있고 짧게 하기 위해서 캐틀벨 스윙 그것만 더해서 총 메인 세 가지 그리고 유산소는 캐틀벨 그렇게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2kg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도 보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뭐 약간 좀 지방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말랑말랑한데 좀 튼튼해지고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는 것도 있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살 빼는 것보다는 이제 건강, 내 체력을 찾아가고 건강해지는 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몸무게 몇 킬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건강해졌구나. 이제 그 지방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체력도 좋아지고, 몸의 형태가 잡혀간다. 그런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딱그 일단 기초 체력을 높여주는 그세 가지 운동을 메인으로 몇 개월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무한독서 책은 이렇게 총 22권을 읽었고요. 그 중에 16권이 다이어트 책입니다. 그래서 책 읽어서 다이어트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해봤는데, 읽었으니까 이제 행동을 해야죠. 네. 항상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 건 쉬운데 직접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고요. 다이어트 진행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